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죄악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악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죄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질 때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철필이에요. 철필인데 그 끝이 금강석. 철보다도 더 강하죠. 금강석은 제일 강도가 센 게 금강석인데, 그 금강석 끝이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래요. 마음판에. 그리고 제단 뿔에 새겼다래요. 제단 뿔에 새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단한 돌판에다가, 바위나 뭐 돌판에다가 금강석 철필로 거기다 글씨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새겨서. 그런 게 쫙 긁어가지고 이제 그 돌판을 파가지고 글씨가 새겨지겠죠? 그러면 그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그 지워지지가 않죠. 여러분, 저, 우리 어디 이렇게 등산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돌로 쪼아가지고 바위에다가 막 정으로 글씨를 파놓은 거 보이는데 그게 수백 년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유다의 죄가 얼마나 계속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졌는지 그 죄를 이 돌에다가 글을, 금강석으로 글씨를 파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이 마음판, 마음은 이제 돌판은 아니지만 마음판이라 그랬으니 마음판에다가 딱 새긴 것과 같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양심에 가책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 번, 네 번 계속 죄를 져도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 그러면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게 이제 이 돌판에다가 금강석 철필로 돌판에다 새기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딱 거기 새겨져 있는 거죠. 네? 하나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 복음주의 구약학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오래 선교를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책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두 권을 썼는데, 정말 그 책은 제가 볼 때 그냥 야 너무 잘 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그레이트북이라고 써놨어요. 그레이트북. 위대한 책이다. 아, 성경을 진짜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딱 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연구를 진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일반 신학자하고 좀 달라요, 이분. 그런데 이 글을 저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바울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화인, 인 맞은 자, 인. 아, 이제 그 인두로 해가지고 소나 노예를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게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양심의 화인은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사탄이 그 양심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선물이잖아요. 이게 뭐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 하면은 양심이라는 센스가 울려서 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은 양심이란 센서가 망가지고 이 화인을 맞아버려 사탄한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어제 그러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세 가지 자기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마음판에 금과석 철필로 새겼다고 지금 바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 그 검은 피부를 희귀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죄악을 행해왔기 때문에 이제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예? 이미 늦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새겨져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양심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의 양심의 센서는 잘 울리고 있습니까? 예? 바울처럼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어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와 죄를 짓는 내,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안에서 싸우는데 내 늘 진다. 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슨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죄에도 그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센서가 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정말 요만한 점 하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 밝은 빛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그만 뭐 하나, 잠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미워한 그 마음도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은 양심도 무뎌지고 이 죄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판에다가 금광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뚜렷하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상태에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제단뿔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 제단뿔에 가서 제단뿔을 잡으면은 누구도 초발할 수가 없죠. 제단뿔에 가면 제단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중심에까지 죄가 스며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곳에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들여오고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거기에까지 가서 아세라 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냐? 그런 건 안 갖다 놓지만은 물론 중세에는 많이 갖다 놨어요. 막 여기 상, 저기 상, 뭐 십자군 전쟁 갖다 와가지고 성인들의 유물이라는 걸 갖다가 잔뜩 갖다 여기다 붙여놓고 막 미신 덩어리가 됐었죠.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어. 세속적인 가치관들, 목회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자꾸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공동체도 의미하고 개인의 마음도 의미래요. 그 성전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제단뿔, 우리 마음의 제단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또 우리 교회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악은 이게 이제 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의 문제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자녀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바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 저 여기 지금 보면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아세라 섬기는 제단이에요. 거기 가서 그 제사 지내고 또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 안에서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 그걸 매일 보니까 이 마음 속에 뭐가 새겨지겠어요? 금강석 철필로, 예? 이게 새겨질 거 아니에요. 본 게 그건데 뭐 매일 그걸 보고 자라니까 얘들이 뭘 생각해요? 그들의 자녀도 높은 언덕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아세라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 아이들로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을 배워서 그 자녀 세대도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계속 타락을 하잖아요. 문화가 계속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젊은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으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문화가 돼서 누구도 이제 이런 행동을 죄라고 의식하지 않아요. 문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땅이 구석구석까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문화가 됐어요. 거룩한 땅, 거룩한 신앙, 거룩한 문화가 모두 죄악으로 물든 상태입니다. 물든 상태.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은 것 같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샤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이 복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는 길을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신명기 6장부터 나오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다 새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죄악을 새겨놨어요. 그 마음판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새기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마음만 보이지 않는 마음만이 아니라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볼 수 있도록 온 집안과 내 몸과 모든 마음판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판은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늘 보일 거 아니에요.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겨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랬죠. 그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 그 앞에 뭐가 기록된 조건문이 붙어 있다 그래서 조건문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 구원하고 달라요.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면 정말 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은 적과거리 흐르는 땅에서 네가 형통한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판에도 죄악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자식에게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가서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죄뿐이어서 내가 벌을 내리면 나의 산은 적에게 짓밟혀 재물과 부하를 털릴 것이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라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쫓겨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게 될 모든 복도 다 뺏기고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마음판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그만 죄와 잘못에도 내 하나님 주신 양심의 센서가 살아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조금 이제 신약성경까지 또 이스라엘에서 전 인류로 조금 퍼스펙티브를 한번 넓혀보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말씀은 30장 33장에 나온다 그랬죠. 30, 31, 32, 33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서만 읽으면 다 우리 멸망받아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자, 시각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지경이라면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이미 양심이 다 화인을 맞아서 매일 짓고 사는 게 죄악이면은 진짜 마음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깊게 금강석 철필로 이 죄악이 다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 자, 그 금강석 철필로 쓰면은 이게 인류의 문제로 우리가 확대해 본 겁니다. 한번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이 죄를 평생 동안 지으면서 새겨놨는데 인간 스스로가 이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딱딱해진 돌덩이 같은 데 새겨진 죄야.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죄악을 지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 바울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인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요새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인데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죄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인 율법 하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긴 죄악을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제 이 내용이 예레미야 30장 3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 절만 읽어보면 미리 31장 33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죄악,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기록된 이것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이 마음판에 새롭게 뭘 새겨주세요? 신명기 6장에 약속하셨던 이 셔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이루어진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외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모든 죄를 지우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늘 주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세상의 죄악들, 이런 기억들, 새겨진 것들, 이게 깊이 새겨지면 안 돼요.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